굵직한 그 잭슨홀 네. 미팅도 대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5호장 공략주는 어떻게 잡아야지 괜찮은 네. 걸까요? 역시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트렌드에 제일 가깝고 현재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과 주도의 업종과 주도 종목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도주는요, 무엇보다도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수급이 몰리고 우상향 패턴의 현재 정배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기에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현재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용 의료 기기 쪽은 자, 롤랄롯자의 이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보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클래시스 뭐 회사 직원처럼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2022년도에 600억입니다. 2023년도에 890억, 거의 900억입니다. 자, 올해 1200억, 1300억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년 30%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클래시스가 우하향의 역배열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주가는 영업이익의 선반영, 미래의 가치를 지금 현재 대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마진율을 보게 되면 더욱더 깜짝 놀랍니다. 50%나 나오고 있습니다. 파는 족족 다 판다. 파는 족족 모두 다 수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이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자, 5일선에서 타러오는 따가우는 캔들이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자, 슈링크, 자, 볼모의 등 장비 등을 판매 급증을 통해 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이 10억 달러, 영업이익 50% 이상의 고속 성장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의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6만 원으로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손절가 5만 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매매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이 요 근래에 박스권에서 급락을 통해가지고 V자 급등을 아주 가파르게 내고 있는데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좀 어닝 쇼크를 좀 냈습니다. 자, 어닝 쇼크는 단순 이 분기 쇼크라고 좀 볼 수 있고 연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2023년 330억에 올해는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변경이 안 됐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나온 이 보고서 보게 되면 단순 이 부대 비용 판관비 나가는 비용이죠. 이제 2020년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440억에 최소 자 394억이 지금 컨센서스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자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앞으로의 생명보안법 미국의 생명보안법의 최대 수혜자가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올리고의 이 CDMO 쪽의 순항 그리고 올해 누적의 이 수주 금액만 해도 7천억에 육박이 됩니다. 7천억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의 이 생물보험법이 통과되어서 자 올리고 쪽에 이 올리고 유클레오드 타이드가 만약에 시장이 이제 수주가 이제 이 우시 쪽으로 가던 게 이제 ST팜 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상 2조는 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에 전고점이 10만 8천 원 자리를 오늘 탈환을 한다면 다음 주부터 신고가의 행진이 이어지.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만약에 바이오 여러분들 아시죠? 알테오젠이 지금 이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넘자마자 바스켓 물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모멘텀으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로 대량으로 들어갈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에 한번 움직이게 되니까 관련 종목들 우후죽순으로 움직이고 있죠.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에 손절가 9만 7천 원, 종가 기준, 그리고 다음 주 월, 화까지 분해 3회를 나눠가지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시장 정보와 종목 전략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